왔어. 무슨 일로 왔어? 나한테 뭐할 얘기가 있어? 얘기가 되냐고. 무슨 얘긴데? 고민이 없어. 훨씬 쉬운 고민이 얼마나 있나 본데. 얼굴이 다 써있어. 고민이 있다고. 왜 튀어나오는데 당한 거 아니야? 너 많이 힘들었구나. 좀 힘들었어. 그게 좀 그래? 그렇지, 많이 힘들지 생각보다. 하는 일 자체가 고되기도 하고. 괜찮아. 잘하고 있으니까. 당연하지. 지금도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 많이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럼요. 언젠가 좋은 일도 오겠지, 너한테. 맞아. 지금은 많이 힘들고, 괴로울지도 몰라. 근데, 이겨내고 나면, 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분명. 당연하지. 열심히 했어. 지금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치? 계속 열심히 할 거고, 노력할 거고. 그럼 분명 니도 언젠가는, 그치? 언젠가 좋은 날 오겠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였어? 지금 네가 생각하는 고민마냥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였냐고. 아, 그래? 그렇구나. 당연하지. 당연히 얘기 들어줘야지. 안 그래? 당연히 얘기 들어줘야지. 그치, 니도 마음 편할 거고, 좋은 사람 편하게 내실 거 아니야. 안 그래? 그치? 맞아. 아니, 나 안 먹어.
지금 제일 힘든 게 뭐야? 말하지 못할 거. 그치? 차마 말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 시경에서. 맞아.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너무 많잖아, 말하고 싶어도. 그치? 맞아.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괴롭기도 하고, 어떤 때는 슬프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렇잖아, 안 그래? 맞아. 어쨌든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누구나 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원래 겉모습은 다 다르잖아. 모습도 서로 다르고, 또 서로 성격 같은 것도 다르잖아. 그치? 개인 취향 자체도 다른 것처럼. 다르나 똑같진 않으니까. 그게 아마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 그건 당연하지. 알겠어. 네가 원하면 내가 나중에 들어줄 수도 있지. 정말이야, 진짜. 그렇게. 언제쯤 그 행복과 행운이 가득 찾아올까? 난뭐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지만 말이야. 오늘 병원에 있으면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오늘 병원에 있으면 다 그래. 자기도 그렇고 다 똑같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다들 많이 괴롭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힘들다고 막 떼쓰기도 하는 일들이 간혹 있긴 해. 아, 너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간혹 일부 몇몇 그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뭐 지루한 건 마찬가지지, 어떻게 보면. 뭐 지루해도 지루한 것뿐이지. 달라질 거 있어? 없잖아, 솔직히. 그러는데. 응? 응, 그래? 달라질 건 없어. 하지만 지금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나 스스로가 달라지지 않은 건 아니잖아. 맞지? 아무래도 답답하잖아, 여기가. 그치? 나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 그래서. 나는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그래. 여기 처음 온 애들 있잖아, 신입들. 다들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 다들 다좀 뭐랄까, 너무 이제 힘들다고. 처음 온지 얼마 안된 애들도 있었거든. 그 애들 한 마디 너무 힘들고
숙제에서 받아 많이 못할 것 같다고 많이 해도 너무 많아. 근데 이게 며칠 딱 지나더라고. 근데 1년, 2년, 3년, 4년 지나더라. 그럼 그때 또 선생님이 4년 차 되면 대부분 다 거의 허세 무리야. 허세처럼 그냥 입처럼 막 얘기하고 그냥. 아, 선배들이 가만히 있겠네. 가만히 있지. 정확하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하더라도 뭐 그냥 아 듣고만 있겠지 뭐 다른 건 없잖아 알다시피. 맞아 그런 거야 쉽게 말해서 다른 거 괜찮아. 어느 정도 생각해 본 거야? 그럼 다행이고. 너 스스로 좀 그치 마음 편안하게 하는 것도 생각해보고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 안 그래? 맞아 맞아. 나 스스로 어느 정도 약간 더듬도 해야 되고 그런 것 같아. 아 진짜 요새 장난도 아니다 진짜. 괜찮아. 요새 좀 피곤해서 그래. 좀 피곤해가지고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힘들어 죽겠어. 그치 잠못 자는 건 거의 기본이잖아. 응? 안 그래? 괜찮아. 난 괜찮을까. 뭐가 됐든 긍정적으로 오케이? 그쪽이든 그냥 편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생각하지 말고 말이야. 필요 없는데. 그냥 요새 일하는 날 바빠가지고 힘들어. 그래도 괜찮아. 어느 정도는 보태만 하고 감당해야 되니까. 그치? 맞아. 누구에게나 다 각자 일이 있고, 개인 사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래도 너는 그나마 좋은 편에 속하지. 아니야, 아니야, 나 때는 진짜 그렇게까지 아니었어. 진짠데? 못 믿는 눈치네? 믿고 안 믿고는 네 안에서 판단할 거고. 신경 안 써, 굳이. 맞아. 어느 쪽에 있든 그냥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 그치? 맞아. 어느 쪽에 있든 편하게
그런가 봐. 아, 좀 피곤해서 그러네. 괜찮아. 그냥 좀 잠은 못 자서. 괜찮아. 배는 없으니까. 걱정해주는 거야? 여기 와서 제일 좋았던 거 있었어? 응, 제일 좋았던 거. 딱히 없어? 맞아. 쟤 이렇게 변한 게 어딨어? 라고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걱정 마. 그냥 니가 고민도 다 해결될 거니까. 내가 되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우리라도 이제 행운과 득한 날이 오고 편하게 쉴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 비록 지금은 그럴 수 없는 게좀 힘들지만 맞아. 언젠가는 나 스스로도 그걸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어느 정도 말했지 뭐. 얘기하니까 어때? 좋은 일로 편해? 다행이다. 난 그냥 얘기 들어준 것뿐이야. 알겠지? 편하게 얘기 들어주는 게내 몫이니까. 그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 있다는 건 나에게도 가끔 얘기하면은 진짜 나도 모르게 속이 뻥 뚫리는 거 같기도 하고 그래. 하지만 어떤 때는 담아두는 것도 좋대. 얘기하기 싫을 때는 담아두는 것도 좋아. 억지로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편하게 얘기하고 싶을 때 얘기하는 거지. 알지? 그래. 가봐. 수고하고. 바이.